할렐루야. 예, 안녕하세요. 예. 당신은 보배롭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아멘. 겨울 동안 얼마나 춥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벌써 또 이렇게 입춘을 주시고 우리에게 봄을 허락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는 이런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를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이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 위에 하나님 오로지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것 다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네. 너희의 믿음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짜 다 좋아해요. 예, 한국이나 뭐 아프리카 뭐 카자흐스탄, 이제 제가 이제 해외 선교를 많이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든지 많은 선물을 가져가야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그래갖고 막 옷들도 새 것들 막 큰 트렁크 가져가고 뭐 과자 뭐 이런 거 막 사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가서 딱 만났을 때 이런 이제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아 땡큐 한국말 모르니까 예. 아 땡큐 감사합니다 하면서 되게 좋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면 싫어요. 이렇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도 주는 자가 복되도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믿음을 우리에게 거저로 주셨어요. 이 믿음은 은혜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도다 했어요. 아멘. 근데 우리의 이 믿음을 할 때 반드시 시련이 있어요. 예. 믿지 않는 자들도 시련이 있잖아요. 예. 이게 결혼을 해서 뭐 얼마나 진짜 이렇게 요즘은 다 유튜브 세상이잖아요. 손안의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유튜브를 틀면 뭐 별난별난 사연이 다 있어요. 그리고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가.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정말 그런 시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면 날아가는 그런 재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티끌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살면서 이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하잖아요. 근데 내일은 아무도 몰라. 정말 내일은 아무도 모르고 옛날 속담에 접신물에 빠져도 코가 그쵸?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 며칠 전에 우리 저기가 다쳤어. 그래서 갔는데 정말 상상지도 못한 곳에 다 다쳤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칠 수 있냐. 갑자기 흉기증이 나서 쓰러졌는데 눈에 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어요. 나 처음 봤어요. 다치면 보통 막 여기가 터지거나 여기가 막 아프리리. 예, 근데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놀랍다. 어떻게 눈에도 뼈가 있나 봐. 이게 부러졌는데 이 눈이 막 새까맣게 다 붕거려서 그래서 거기다 요즘 또 코로나라 병원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증을 가지고 이제 살짝 들어가서 눈에다 탁 놓고 안수를 기도를 했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이 악한 영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눈이 깨끗하게 날지어다. 예,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여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예, 목회자들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못해도 그 즉시 거기서, 아니 제가 이제 사진을 보내왔을 때 사진에다 놓고 눈에다 안수를 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아무것도 다치지 않게 해달라. 왜냐면 그렇게 뇌출혈이 원래 쓰러지면 의식 불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다 깨끗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날도 이제 급히 갔다 왔는데 내일 또 가야 돼.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줘야 돼. 이랬듯이 우리가 아무 일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하여 믿음이 엄청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 이제 잘 나가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아무도 그거를 내일에 장담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다녀요. 이제 이게 말씀을 자꾸만 이제 너무 범위가 커. 이 믿음이란 범위는 어마어마해서 자꾸만 이제. 근데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세상 나가면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은지 목회자들도 유혹 속으로 다 빠져들어가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렇지만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허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연단을 당해야 돼요. 당해야 돼요. 연단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통 없는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중간 과정이 있어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근데 이거는 이 믿음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금도 다 없어지잖아요. 금도 이렇게 막 섞인 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금도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순금 99.9%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도 이런 뭐 중국 이런 아프리카 이런 아니 저기 금이 왜 이렇게 아시아에서 뭐 베트남 이런 데에서 나는 금은 안 좋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푸석푸석해가지고 근대인데요. 근데 저쪽 유럽 쪽 이런 데 나는 금은 순도가 다르대. 그래서 값도 엄청 비싸대요. 금도 엄청나. 근데 그런 99.9%의 그 금도 다 없어져요. 없어져.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단련시키는 거야. 날마다 단련시키는 거야. 단련시키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님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았어요. 정말 예수를 위하여 지금도 코타콤이라고 그 땅속 지하 있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땅속에 길이 다 있었는데 그게 성교 순례를 한번 가면, 거길 한번 가면 좋겠어요. 성교 순례를 하면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얼마나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나라가 엄청 많거든요. 그 당시에 전쟁이 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땅속 숨어서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는 성경도 못 봐요. 성경도 아무나 읽으면 다 처형당했어요. 그렇듯이 이 성경이 귀중한 거. 근데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 목숨을 바쳐서 믿음을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은 죽는다 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했군. 이 생명을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는 크다고 그랬어요. 그랬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어떤 그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이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살아서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불에 간 때는 죽어서의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이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상기시켜야 돼.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어요. 예. 정말 나는 편하게 살고 싶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안에 우리가 다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늘 지사님이 멀리서 일찍 오신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호흡도 할 수 없어요. 숨도 못 쉬어요. 다 마비가 오는 거예요. 마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다 마비의 생활을 살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얼마나 아침부터 감사를 주시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바로 감사구나.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평안하잖아요. 평안할 때. 그렇죠? 우리가 났는데 만약에 물이 터졌거나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그렇죠? 하수도가 터졌거나 화장실이 망가졌거나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렇죠? 여기도 누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교회를 딱 차로 딱 쳤어. 누가 외국 애들이 누가 아프거나 하면 우리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에 이 소소한 이게 바로 행복이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정말 날마다 우리에게 햇빛과 공기와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숨 못 쉬잖아요. 이렇듯이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연단할 때마다 우리는 고난을 참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참고 인내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우리는 이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 사람들이 영혼이 없다 그러죠. 예. 생각 없는 사람 막 영혼이 없다 막 이러는데 정말 우리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하나님과 다 소통하고 성령님과 함께 다 소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다 결과는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고 나에게 믿음 생활에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을 넘어가고 나에게 유혹이 오더라도 그걸 말씀을 잊지 않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빨리 나와야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 빨리 나와야 사는데 나오질 못해. 왜? 아, 지금 요즘 이제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이 무서워졌냐면 이제 뭐 마약이라는 것은 지금 뭐 요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재벌 2세, 3세들이 마약을 하면서 막 다 잡혔어요. 예. 그들의 영혼에는 예수님이 없고 마약을 해도 즐거움이 없는 거야. 왜? 육적으로는 너무 풍부해. 그렇지만 뭐야? 영혼 속이 영혼이 갈급한 거야. 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렇게 자기 손으로 안 해도 다 먹고 살아. 그리고 이렇게 뭐 노력이란 게 없어. 그래서 뭐야? 이 활락이라 그래? 이렇게 즐거움? 그러면 잠깐이잖아요. 그렇지? 타락했는 거야. 그래서 예, 그런 자들을 정말 우리가 다
빼내와야 돼. 내가 빼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신 거야. 정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야. 집사님, 장로님 다 마찬가지야. 왜? 우리의 이 정신, 이것은 약해요. 예. 우리가 이 몸도 막 튼튼하게 하려고 막 헬스장 다니면서 근육을 키우고 막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정말 몸매가 예뻐지고 남자들도 막 이렇게 알통 나오고 뭐 이렇게 식스팬인가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멋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겉이야. 사람이 보는 거야. 우리 속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 있잖아요. 마음이 분명히 있잖아요. 심장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단단하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 이건 무엇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는 우리를 연단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먹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도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단단한 식물이 되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 며칠 전에도 다른 분이 그러잖아요. 자기 이렇게 돌아간 어머니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무슨 뭐 수조원을 갖다 온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황당한 일이에요. 아니 그 맷조를 받으면 어땠을 건데요? 당장 당장 100만 원 없는 사람은 100만 원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숫자를 개념을 몰라. 저는 맷조가 상상이 안 가는데 예. 그렇게 허황된 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돌았다요 그러면. 네, 그렇게 맷경에 빠져 사는 사람이 허다. 왜? 손목사가 맷조 이야기 잘하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아는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겉은 멀쩡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정신이 귀신에 빠져 있는 거야. 뭐냐면 매일 맷조 맷경 해. 아 저는 돈의 숫자를 억은 알았어요. 억, 10억, 100억 이런 건 알았는데 뭐 경해 이런 걸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어디 은행에서 당장 내일 800억이 들어온대요. 그것도 막 가. 그것도 어디서 또 뭐 그래서 뭐가 있다 뭐 서류가 막 그래서 아우 정말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물들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그 평생 그렇게 사셨어. 그래갖고 집도 3층집 2층집 다 없어지고 또 남편도 이제 그 화병으로 돌아가고 그 자유동맹은 100만원도 없으면서 그 억대 조약은 되나 안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큰 신이 벌어서 먹고 사는데 제가 제발 목사님 정신 차리라 그랬어. 근데도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안 돼. 참 하나님 너무 불쌍해. 근데 작년에 이 코로나 있잖아요. 네, 네. 코로나 걸렸는데 어떻게 했는지 10원이나 만져보고 돌아갔나 모르겠어. 그 맨날 맥경 해다가 돌아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하시더라고. 왜?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주의를 주는데도 돈 없는 사람이 100만원, 1000만원도 만족해야지.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 돈에 이게 그것도 큰일이야. 그것도 정말 큰일이고 병이에요, 병. 예, 이거 뭐 경마장이든 무슨 뭐 이거 저기 노름 이런 거 다 나도 많아요. 예. 네. 그거 진짜 뭐 이렇게 이쪽 손을 자르면 뭐 이쪽 손으로 하고 뭐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영화에서도 봤어 내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물질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거든.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붙잡아야 되고 진짜 살다가 돈 없어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거는 날 하나님이 단련시키기 위한 훈련 과정이에요. 훈련. 아프고 힘들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훈련이에요.
그걸 내가 넘어갈 때 비치는 거지. 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응? 노예 생활 다 시켰잖아요. 단단하기 위해요. 그런 거를 잊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모든 답을 찾으면 돼요. 근데 현실 속에서 금방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몇 억 나온다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잘 지켜야 돼. 지금 마지막 때예요. 정말 마지막이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단련시키는 것은 결국은 영원 구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인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켜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 결국은 우리의 이 믿음. 믿음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많지만 우리가 키포인트, 포인트만 해요. 믿음은 결국 영원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이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 연단을 할지라도 그것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정말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걸어가도 차를 운전하고 가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정말 숨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불평 불만이 나올 수가 없고 감사만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의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고 예,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이 마음에서 입으로 자꾸 신하고 그 아멘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고백. 날마다 고백하시. 그리고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다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다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 관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고 정말 죽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았고 정말 원망하며 정말 세상을 나쁘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 하나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 하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지금 이 순간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핏값으로 주신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예,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돌아가면 정말 영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저를 쫓아서 예, 마음으로 하셔도 되고 예, 유튜브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 믿음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뭐 회원을 내고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겁 없이 돈 없이 해주는 이 믿음도 구원도 왜 못 받아요. 그렇죠? 다른 공짜는 다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믿음 공짜를 왜 안 받으시냐고. 예, 일단 믿고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모든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올려서 다 해주신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고 예수님을 몰라서 많이 방황하며 죽을까도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예수님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며 정말 나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이 시간 시인합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이제 아프신 곳이 있으면 손을 얹으시고 또 소원이 있거나 또 내가 좀 고칠 병 있으면 다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예. 이게 입으로 웅얼거리지 말고 밖으로 내뱉어야 된다고요. 다 듣고 계셔요. 예. 해야 돼요. 밖으로 말을 내뱉어요. 찬송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걸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가 많이 아픕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지은 죄가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의 모든 병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병을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당뇨병, 고혈압, 또한 심장병, 모든 암덩어리는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파괴될지어다! 파괴될지어다! 모든 암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신 이 은혜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서 세계 곳곳에 선교하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축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찰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모든 악한 병들이 다 떠나간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축복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